네, 뉴스 키워드 자주포입니다. 국산 무기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소식이 전해졌죠. 규모가요, 약 한 9,300억 원, 그러니까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. 역대 K9 수출 중에 최대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, 이 자회사 한화 디펜스의 자주포 수출 소식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함께 또 이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. 네,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연관이 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에서 또 이런 수출 소식까지도 또 들려오는 좀 시점인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좀 나왔었어요. 저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종목이라고 그러세요.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. 뭐 자주포에 대한 수출 소식들도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응이 지금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맞습니다. 사실 그리고 지속적인 호실적이 좀 계속 됐는데도 좀 불구하고 그 향후 전망이 밝지 못했던 이유가 그 수주가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.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게 원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또 민수 부분도 올해 이제 호실적 이후에 역기저 효과로 내년에 이제 감익 우려가 굉장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어제 이제 한국 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굉장히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. 그래서 호주 캔버라에서 이제 그 한화 디펜스와 K9 도입 계약을 또 맺었다는 소식인데 사실 소식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. 뭐 규모도 굉장히 좀 크죠.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그렇죠. 예, 9,300억대입니다. 또 이런 부분만 보면 지나치게 우려하기에는 또 이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다만 이 항공 혹은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투자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계속 되겠지만은 사실 시스템 비용 증가로 이익이 어느 정도는 좀 정체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뭐 고공행진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좀 잔잔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고요. 왜냐하면은 지금 실적을 봤는데 제가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았죠.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봤을 때 성장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올해랑 거의 비슷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목의 지금 이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이 맞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지금은 제가 볼 때 이 계약 규모가 지금 이게 역대 최대치이기 때문에 한번 재료로 떠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장기보다 단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그래도 이제 초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워낙 이제 우주항공 산업 또한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초장기적으로도 적합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. 그래서 네,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실적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던 이제 계약 규모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테마로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기보다는 오히려 단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뭐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도 좀 나오기는 했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해외 수주권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이 따라와 준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중동 쪽에서 수주권도 지금 뭐 소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가치로 봤을 때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군요. 그러니까 이게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요. 시간이 오래 걸려서. 네, 그러니까 이게 네, 제가 그래서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단기로 네. 오히려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오히려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는 시점은 오히려 3~4년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쪽 산업이 뭐 빵 만들듯이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투자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산업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이렇다 확실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주권들도 반영되기 조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